지난번 식당 주인 딸내미에게 쫓겨난 이후 오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하노이 뒷골목을 방랑하는 미노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허기짐으로 가냘픈 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이런 남루한 행색의 차림임에도 나를 보자 입가에 생긋 미소를 머금는 한 소녀. 마치 자석의 이끌림에 의해 가게에 들어와서 무언가에 홀리듯이 일사천리로 맥주까지 시켰지. 온몸에 소액이 넘치는 그녀. 쇼미더머니 베트남 버전인가? 영화 황해에서 열연을 펼친 하정우. 이번엔 베트남 로케로 신작 하노이를 촬영 중인 듯해. 아무튼 옆에 사내들이 질투하는 걸 보면 그녀의 행동이 확실히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의미할 거야. 그러고 보니 영업 시작한 지 꽤 돼서 피곤할 법도 한데 깃털처럼 가벼운 나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단골 손님들이 주변을 포위한 가운데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녀. 결국에 나와 단둘이 맥주 한잔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이야. 이런 아쉬움과 주변 한량들의 장난질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 그녀. 하지만 공과 사가 명확한 그녀는 이내 본업으로 돌아가 나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 내가 주문한 것은 공명체 볶음과 소고기가 들어간 볶음면. 그런데 나에게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어한 그녀는 서비스로 개구리 요리를 권하지만 정중히 사양했지. 이렇게 계속 사양해도 더운 날 걸어다니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메뉴를 마구 권하는 그녀. 하기사, 나와 좀 더 있고 싶은 그녀에게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받는 게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이야. 깜찍하구만 아주. 밖에 10분만 나와 있어도 흠뻑 젖는 더위. 이런 더위에 선풍기 하나의 의지에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 식사하는 베트남 사람들. 방금 전에 그녀와 닮은 걸 보니 여동생인 듯해. 나에 대한 호기심에 언니의 나와바리를 침범한 그녀. 위계질서가 잘 잡힌 자매. 언니의 말 한마디에 동생은 깨갱하며 뒤돌아섰지. 자매가 나란히 이곳에서 일하는 걸 보면 둘은 이 식당 주인의 딸내미인 듯해. 혼자 앉아있는 어린아이는 이 식당 주인의 막둥이. 미래의 처남이 될 수도 있지만 상상하고 싶지는 않아. 돼지 뼈다구 대신에 젓가락을 부지런히 왕복하는 베트남의 하정우. 남다른 소스가 느껴졌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오토바이와 차가 지나가는 풍경과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와중에 범상치 않은 손기술을 보유한 베트남의 시미켄.
추억의 가수 손담비가 아직 베트남에서는 인기인가? 미쳤어의 의자 댄스를 연습하는 두 자매. 오빠와 동생의 싸움질 와중에도 나에게 잘 보이려 정숙한 자태를 유지하는 그녀. 하지만 내가 잠시 맥주에 한눈을 팔자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몸을 스캐닝하기 시작했지. 그녀와의 보이지 않는 밀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드디어 나에게 전달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하노이의 다채로운 음식과 저렴한 가격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지. 턱 밑에 카메라를 위치시켰기에 쩝쩝거리는 소리는 다소 과장되게 들리니 양해 바래. 나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언니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먼 발치에서 나를 힐끗힐끗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동생. 주위에 앉은 단골 손님들의 시기 어린 눈총 때문에 저돌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문받는 걸 명분으로 짧은 대화에 만족해야 했던 언니. 과연 그 둘은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34.